보습지를 나한테 맞는 것이 딱 한 개 결정되어서 평생 이것만 써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피지 상태나 외부 환경에 따라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혜철입니다. 자, 건조함을 해결하려면 무조건 화장품을 많이 바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막 각종 광고를 보면 이것 바르면 수분 충전이 되고 촉촉해질 것처럼 설명하기 때문에 무조건 바르는 개수를 증가시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잘못된 상식과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건조함이 의학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고 겨울철 건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과 피부과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의 건조함이란 피부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피부의 바깥층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건조함을 해결하기 위해 발라주는 것은 물이 아니라 주로 기름이죠. 로션, 크림, 오일 순으로 기름의 함유량이 높은데 자, 이러한 것들을 발라줌으로써 건조함을 해결합니다. 자, 즉 피부의 건조함은 피부 안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를 기름을 통해 밀폐를 시켜서 막아주는 것입니다. 건조함을 해결하려면 첫 번째 물을 공급하고 두 번째 물이 증발되지 않게 막아줘야 합니다. 자, 이때 물을 공급하는 것이 물을 피부에 뭐 부어준다고 피부 안으로 쑥쑥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샤워를 하면 뭐 물이 안에 충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건조함이란 피부의 바깥층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바깥층에 물을 빨아당기는 함습제를 넣어주면 주변으로부터 피부 바깥층으로 물을 빨아들여 머금고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과 같은 밀폐제로 밀폐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증발이 잘 되지 않으니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습제는 첫 번째 물을 빨아당기는 함습제와 두 번째, 물이 증발되지 않게 막아주는 밀폐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피부 상태에 맞게 보습제를 뭐 원픽으로 잘 선택하면 사계절 내내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겨울에 건조할 때 잘 맞는 보습제들이었는데 환절기인 봄을 지나 여름으로 되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여름에 잘 맞는 보습제였는데 차가워지는 가을, 겨울이 되니까 보습제를 써도 속당김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피부는 항상 같은 상황이 아니라 자, 첫 번째 외부 환경이나 두 번째 내인적 요인 뭐 예를 들면 피지양의 증가 등등 계속 변화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한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 사실 그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유분기 수분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얼굴의 유분기에는 일단 얼굴의 피지가 해당이 됩니다. 넓은 개념으로는 피부 장벽층에 있는 기름 성분들도 포함되겠지만 자, 일단 피지에 국한돼서 살펴보겠습니다. 피지의 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자, 이러한 피지는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하고 여드름 발생에도 기여합니다. 자, 하지만 무조건 피지가 나쁘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내 피부의 구멍에서 어느 정도 기름막을 형성하는 애들이 스며시 매일마다 분비가 되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외부 환경마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모공을 막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얼굴의 수분기는 피부 바깥층에 있는 수분에 해당됩니다. 자, 수분은 당연히 많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수분이 많아도 피부 장벽이 손상받았다면, 즉 건조한 곳의 지붕에 구멍이 뻥뻥뻥뻥뻥뻥 뚫려 있다면 안에 있는 물이 증발을 잘하겠죠. 자, 이것처럼 피부 안에 수분이 많더라도 유분기가 적절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올바른 보습제 사용법에 대해 보면 첫 번째는 보습제의 개수를 줄이되 똘똘한 애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뒷면에 전성부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40개 정도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토너, 에센스, 세럼, 로션, 영양크림, 아이크림 등을 바르는 사람이라면 전성분표에 겹치는 한 번만 빼더라도 뭐 200여 가지 이상의 물질이 하루에 두 번씩 발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보습제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만한 물질의 노출이 많아지게 되고 모공을 막는 코메도제닉한 물질의 개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화장품의 전성분에 적혀 있는 몇십 가지의 성분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수분 공급, 피부 재생에 관련된 물질들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대부분의 성분은 무엇에 관여하는가? 자, 발림성, 향, 보존력 등에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를 때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피부에 꼭 필요한 물질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고 또 건조하다면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빈도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의 피지 상태, 외부 환경에 따라서 보습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보습제를 나한테 맞는 것이 딱 한 개 결정되어서 평생 이것만 써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피지 상태나 외부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유분기가 더 있는 제품으로 바꿔준다거나 덜한 제품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날씨가 더워지면 뭐 온도 1도당 피지 분비율이 10%씩 증가가 되는데 피지 분비가 많이 증가된 상태에서 똑같은 기름막을 덮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트러블이 더 잘 생길 수 있겠죠. 자, 온도뿐 아니라 습도에 의해서도 유분기를 결정하는 피지향이 영향을 받고 먹는 음식 등에 의해서도 피지향이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보습제를 변화시키되 건조하다고 A라는 제품을 발랐는데 땡긴다! 그래서 B라는 제품을 사다가 그 위에 또 바르고 또 C라는 제품을 또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맞는 화장품에 로션 타입을 바르다가 건조하면 크림 타입으로 한 단계 유분기 있는 것으로 교체하고 그래도 건조하면 바르는 빈도수를 증가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자, 화장품의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도 늘어나는 것이므로 바르는 빈도수를 증가시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도 건조하다면 뭐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서 쓴다거나 뭐 팩을 써본다거나 해서 점차적으로 단계를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분 자량 히알루론산을 바르는 것을 통해 수분 공급을 해주는 건데 제가 요즘 제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저분 자량 히알루론산입니다. 자, 히알루론산이란 자기분 자량의 1000배 정도 되는 물을 끌어당기는 아주 좋은 함습제인데 자, 기존의 고분 자량 히알루론산의 분자량을 아주 작게 쪼개서 피부 안쪽까지 흡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앰플 타입의 저분 자량 히알루론산 좋아하는데 앰플 타입으로 해서 유분기를 최대한 적게 하고 수분함량을 늘려서 피지 발달이 많은 즉 유분기가 많은 사람들도 모공에 막힘없이 수분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로션이나 크림 바르기 전 단계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피부과에서 해볼 수 있는 겨울철 건조함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음파 관리 LDM입니다. 자, 피부에 고밀도 초음파를 안쪽에 투여해줘서 피부를 개선시켜주는 장비입니다. 자, 세 가지의 다른 주파수를 가진 초음파를 사용을 해서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단백질을 증가시키고 파괴시키는 단백질을 낮춰주고 보습 인자들을 증가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사실 강력한 보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감성 피부나 홍조가 심한 피부를 안정시킬 때 사용되고 레이저 후처치에도 피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수술 후 뭐 멍이 든다거나 부종이 있을 때 등등 뭔가 피부에 데미지가 가해졌을 때 부담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조한 겨울 시기에 민감한 피부에서도 수분을 공급해주면서 건조함으로 손상받은 피부의 어느 정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광주사입니다. 겨울철 건조한 시기에 피부의 진피층에 히알루론산을 주사로 넣어주는 것이 바로 물광주사입니다. 자, 진피의 상층부터 중층까지 히알루론산 성분을 주입하여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진피층에 수분으로 막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얼굴에 광이 나 보이게만 물광주사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뭐 아토피나 건조증에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 피부에 수분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부질환의 치료 목적으로도 물광주사를 시술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세 번째는 스킨부스터, 뭐 리쥬란 힐러나 PDRN입니다. 요즘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여러 주사제나 화장품을 통칭해서 스킨 부스터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주사제로는 리쥬란 힐러나 PDRN, 연어주사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질 등은 피부 진피층 내에 투여를 해주면 겨울철 건조함으로 인한 피부의 손상을 회복하고 뭐 피부 결이나 뭐 유수분 밸런스, 피부 톤에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자, 네 번째는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주사 PLA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로 이 PLA라는 물질을 피부층에 투여해서 피부 속에 자기 콜라겐을 생성을 유도하는 물질입니다. 미용적으로 꺼진 부분을 채우기 위해 주입해주는 스컬트라라는 물질은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를 피부층에 뭐 흉터나 모공, 결을 좋게 하기 위해 입자가 작게 만들어진다면 이상적이겠죠. 자, 그래서 요즘 입자를 작게 해서 나온 주사 물질이 있는데 이를 피부 전체에 깔아주게 되면 자기 콜라겐 자체가 증가하므로 피부결 자체가 좋아지고 잔주름에도 도움이 되고 살짝 들어간 흉터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조함이 있고 잔주름이나 피부 노화가 있으면서 약간의 흉터나 결 자체가 좀 매끈해지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겨울철 건조한 피부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올바른 모습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기 어려운 민감한 피부나 건조함이 드는 경우나 탄력도를 증가시키고 싶은 경우에 피부과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연세대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